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단어는 계량항목과 생활항목입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계량항목, 생활항목을 입고 한옥마을에 놀러갔다.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항목입니다. 생활항목은 생활과 항목이 합쳐진 합성명사로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활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든 항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계량항목은 어떤 뜻일까요? 네, 계량항목은 우리 국어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즉 생활항목이 잘못된 표현인데요. 계량은 어떻게 쓰이냐면요. 나쁜 점을 보완해서 더 좋게 고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적절한 예문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계량되었다 할 때 사용됩니다. 명절을 맞아서 저처럼 이렇게 생활항목을 입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